실버 요가 강사 오경화입니다. 자, 오늘은 우리 환절기, 호감기, 기침, 호흡기 질환에 좋은 동작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이렇게 전사자세 자세를 올려드려봅니다. 전사자세는 다양하게 시리즈로 되어 여러가지 동작이 있고요. 아무래도 이 우리가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추워지기 때문에 폐활량이 줄어들어요. 줄어들고요.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감기도 잘 다 걸리게 되고요.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요. 또 이제 날이 건조해질수록 또 우리 미세먼지 반사 또 우리 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요. 그런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건 바로 폐활량이 좋아야 돼요. 그런데 전사 자세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좋은 보약 동작이지만 이번에는 전사자세를 태양경배 A 동작에 연결을 해서 새 동작을 연결을 해서 수련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. 그래서 태양경배 A 동작이 굉장히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이롭게 하는 그런 자세고요. 연결 9가지 연결이 되어 있는 자세고요. 또 이 태양경배를 많이 하면 자세를 많이 하면 굉장히 기분도 좋아져요. 좋은 에너지가 생기고 순환되거든요. 혈액순환이 순환되고 자 이제 이렇게 마무리 이 B 동작에 태양경배 B 동작에 이렇게 전사자세 시리즈가 들어가 있어요. 스컨스 자체가 그 정도로 폐를 먼저 열고 요가스런에 들어가지는 게 아쉬탕카의 장점 같아요. 전사자세 두 번째 동작이에요. 팔을 크게 확장을 하지요. 전사자세 3
예, 네 번째 자세인데 제가 문자를 쓰리려 넣네요. 네 번째 빌어받으라는 자세예요. 호흡을 충분히 들이마시고 내쉬면 충분히 물 흐르듯이 멈춤 없이 하시면 돼요. 환절기 코감기 조심합시다. 감사합니다.